집에 이제 장미꽃들도 다 지고, 장미꽃대가 다 졌어요. 앞에 이제 텃밭쯤 보러 갑시다. 감돌 안녕. 호흡비는 이제 일어났다. 일어났어. 앞에부터 쭉 가볼까요? 아유, 상추가 지금 지가 엊그제 오고 나서 흐드러지게 이렇게 축축 쳐졌어요. 이제 많이 쳐졌죠? 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것도 다 이제 뽑아서 다시 또 씨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상추가 아주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축 쳐져 있어. 이렇게 여주가 지금 달렸나? 옆에 여주꽃인데, 노란 꽃, 여주꽃. 여주가 달렸나 볼까요? 여기 달렸네. 여기 달려있어요, 여주.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여주. 여주도 달려있고. 방울토마토도 이제 쭉 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갖고, 밑에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떨어질까봐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앞에 지금 위에 볼까요? 위에 요 앞에 거는 저 이거 뭐에 이게 저기 천년초라고 하나? 엄마가 꽃 보려고 같은 거 이거 땅콩 앞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고. 앞에 나무도 잘 자라고. 여기 이제 복분자. 이거 복분자입니다. 여기 새빨갛게 된 게 이제 까맣게 돼갖고, 까맣게 되는 거 이거 익은 거예요. 복분자. 복분자 아시죠? 복분자. 복분자 아주 담는 복분자. 여기 저 앞에 메꾸리 있어요. 그리고 고추. 고추는 우리는 지금 160폭인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저번에 비 올 때 바람에 쓰러진 거, 꺾어진 거 두 개 꺾어지고, 이제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가 지금 천물은 아주 굵죠? 크고. 방아다리 위쪽을 끄는 척 큽니다. 이제 고추가 지금 많이 커져 있어요. 작년보다 고추는 많이 큰 것 같아요. 크기는.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랑 지금 잘 달려있죠? 또 바람 불면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노건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묶어줬어요. 구기자가 벌써 달렸네. 몸매 구기자 열매가 벌써 이렇게 달렸네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구기자 열매예요. 엄청 크죠? 처음에 나온 건 엄청 커요. 구기자 꽃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라색빛 나는 구기자 꽃. 우리가 뭐 그런 약을 안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병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구기자 꽃도 이쁘죠? 보라색 꽃. 구기자 꽃입니다. 지금 대파 같은 조금 심어놓은 것도 있고. 여기 앞에 거는 청양고추일 것 같아요. 그죠? 청양고추. 구기자 나무 지나가서 여기 보면 이제 아로니아, 예? 아로니아 열매들 이렇게 벌써 물 들어가네요. 저 까맣게 되면 저거 이제 수확을 해도 돼요. 예.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저 앞에 지금 뽕나무에 이제 어제는 다 떨어졌어요. 예. 잎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복숭아 나무인데 아직 열매는 안 맺혀 있네. 내년에는 아마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개복숭아 나무.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들깨 이거 씨 뿌려 놓은 건데,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엄니가 또 솎아서 요거 이제 또 일일이 또 참깨 옆에다가 쭉 심어 놓을 거예요. 들깨 모종 이렇게 밭에다 심어 놓은 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들깨 이제 씨 뿌려 갖고 이제 중간중간 솎아서 이제 나중에 또 심을 거예요. 요거는 참깨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죠? 참깨.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놔서 참깨입니다. 참깨. 이 앞에 지금 대추나무도 아직 열매는 아직 안 보이네.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봐요. 아로니아도 몇 그루 지금 심어놔서 다섯, 네다섯 그루 심어놨을 거예요. 저기 앞집에서 갔다가 먹으라 그래갖고. 도라지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도라지. 백도라지가 아니고 이거는 보라색 도라지 꽃. 도라지 꽃입니다. 도라지 꽃. 지금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아직 봉우리가 활짝 피진 않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몰아서 지금 몽우리진 것들 조금 있으면 이제 뽕뽕 이렇게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추는 벌써 몇 번 뜯어 먹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죠. 저기 앞에 심어놓은 거 구기자가 씨가 이쪽으로까지 뻗쳐 와 있니? 이 우리 집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아 이게 키가 너무 컸어요. 키가 너무 커서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키가 너무 컸죠? 뭐 지금 거의 한 3m. 아까 키가 쭉쭉 커버렸어요. 이렇게 밑에 잎을 이렇게 잘라주니까 통풍이 잘 돼갖고 키만 엄청 잘 컸어요. 위에 이제 두 개씩 지금 달리고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더 있어요. 우리 저 이게 저 씨를 뿌려갖고 심어갖고 다른 데 모종해서 이제 심은 것보다는 조금 늦게 자라요. 씨를 뿌려서 두 알씩 씨 뿌려갖고 이렇게 놔둔 거. 벌써 오이는 많이 지금 따먹어갖고 오이지도 만들어놓고 해갖고 벌써 이제 이렇게 슬슬 이제 녹아게 돼갈 준비하고 있어요. 꼬부라진 것도 많죠. 쭉쭉 뻗지 않고 꼬부라진 것들이 많아요. 이제 영양분 다 빨아먹어서 이제 많이 안 자랄 것 같아요. 꽃은 이제 오이는 거의 이제 끝물 돼갑니다. 호박이 이렇게 호박꽃. 호박꽃 보세요. 호박꽃. 아이고 호박꽃이 노란 게 이쁘죠. 아주 아주 새노란 게 이뻐요. 여기 이제 호박이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호박이 조그맣게 이렇게 달린 게 있죠. 저기 앞에 호박꽃이 지면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달려요. 조그맣게. 이 앞에는 이제 줄 강낭콩 심어놓은 건데 작년에도 여기서 줄 강낭콩 수확 많이 했어요. 저기 앞에도 이쪽은 고라니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개망초떼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망초떼들. 줄 강낭콩 심어놓은 것들. 이 옆에는 산에는 뭐 풀들이 많죠? 강낭콩 심어놓은 데는 풀 안 자라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오가피나무. 오가피나무가 올해 순이 엄청 많이 키가 많이 컸네. 나중에 이제 여기도 열매 맺히면 이것도 다 따서 말려서 차 끓여 먹을 때 같이 먹을 거예요. 옥수수가 너무 많이 커갖고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옥수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벌써 일찍 옥수수 나왔죠? 이 앞에 노지는 경작을 안 해서 이렇게 개망초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 앞에 앞집에 옥수수도 많이 커서 우리보다 좀 잘 자랐네. 네. 앞집에 옥수수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백도라지네요. 여기는 색깔이 도라지인데 여기 색깔이 다 하얗죠? 백도라지. 또 가지도 잘 자라고 있고 꽃이가 우리 집 꽃이가 좀 작년보다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주렁주렁 이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내려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감자 캐야 돼요. 감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감자밭. 여기도 토마토. 그냥 토마토, 방울토 말고 토마토. 토마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익어 가겠죠? 많이 달랐어요. 토마토도 한 20몇 조인가 심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비가 와서 키가 엄청 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당근.
당근 보이시죠? 당근, 당근. 이게 당근이 당근. 토끼들 좋아하는 당근, 말 좋아하는 당근. 당근, 당근,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 앞에는 이제 참깨 먼저 심어놓은 거하고 이건 나중에 씨 뿌려갖고 보정해갖고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좀 물 주려고 빗물 받아서 이렇게 주려고 중간 중간 받아서 이렇게 물 준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 중간에 다 물 주고 메말했던 여기다 이제 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하고 직접으로 물 줘요. 벌들이 와서 윙윙 벌들이 많이 왔죠? 수정하느라고 윙 소리 들을 겁니다. 참깨 참깨라세요. 참깨라 저 앞에 이제 볼까요? 저 앞에 여기는 이제 대파랑 고구마 심어놓은 자리에요. 대파라 고구마 심어놓은 자리. 고구마도 지금 저 앞쪽으로는 아주 햇빛이 많이 받아서 잘 자라고 있고 여기는 좀 햇빛을 덜 받았는지 조금 키가 좀 덜 컸어요. 그죠? 똑같이 심어놨는데 옥수수도 이제 중간 중간에 옥수수랑 여기 콩 심어놨어요. 서리태. 작년에 지금 줄 강낭콩을 너무 많이 심어놔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안 심어놨고 여기도 중간 중간 요 파 뽑아놔갖고 파씨 뿌려갖고 이렇게 솎아서 중간에 여기서 다시 솎아서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키우면 나중에 또 대파가 되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도 나중에 이거 사온 한 100포기 정도는 이렇게 조금 키가 작아졌어요. 키가 작은데 먼저 심은 거는 한 700대 심어놓은 거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잡초도 거의 없죠. 이제 뽑아서 중간 중간에 보면은 고구마 꽃이 피었나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 피었나 한번 볼까. 고구마 꽃이 아직 안 보이네. 도쳐냈다 볼 때 조금 있으면 고구마 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고구마 꽃을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중간 인상을 봐야 되는데 아직 고구마 꽃은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서 그저께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농작물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